Nope. Nope.계속해서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. 음식물 쓰레기들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. 뭐지요? 다 몰려 있어요. 고양이 주립하는 곳이 여기였어. 오히려 엄마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렸어요. 완전 애기였었거든요, 처음 봤을 때는. 아, 예, 여기. 1년에 한 3번은 그렇게 뚱뚱하고 뭐 오므라졌다 막 여기 임신한 것 같더라고요. 다 떠나거나 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못 그러니까. 봤어요.
아무리 엄마가 먹을 걸 물어다 주더라도 부족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통해요. 젖이 지금 아직 최근에 해도 지금 빨린 젖이에요 지금. 원래는 저 정도 연령대가 되면 젖을 엄마가 안 줘요. 먹였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모성 본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한 아이라는 거예요.